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4월 2일자, 오늘 여러분들과 미래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 반도체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거래대금이 강하게 들어왔지만, 장중에 다시 한번 주가 빠지면서,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달고 마감했기 때문에, 미래 반도체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과연 지금부터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호재가 남아있는지 많이들 질문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정확하게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인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 미래 반도체 앞으로 대세 상승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종목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 제가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 기사를 보여드릴 텐데 삼성전자가 2019년부터 2030년까지 반도체 130조 넘게 투자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바로 작년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새해 2024년 들어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20% 이상 늘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고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뛰어들어서 600조 원에 달하는 이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반도체 시장에 엄청난 금액들, 약 1000조에 가까운 투자 금액이 투입이 예정되어 있는 시기이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주가가 오전장에 강한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올라갔던 이유가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AI 열풍 때문에 이 삼성에서 판매하고 있는 SSD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품귀현상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AI 반도체 산업 자체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실 겁니다. AI 산업이 증가함에 따라서 반도체 산업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에 AI 기술에 대한 상승세를 이 반도체 산업 물량이 따라가질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도 이 AI 산업 자체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데 비해서 이 반도체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거죠. 앞으로도 이 반도체에 대한 공급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요. 이렇게 반도체 시장 자체에 훈풍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미래 반도체 대세 상승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단순히 이렇게 기사만 보고 이야기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차트를 조금 길게 놓고 보신다면 주가가 반등할 당시에만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시점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주가가 반등할 때만 거래 대금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작년 초 미래 반도체가 상장한 이후부터 꾸준히 매집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세력들의 매집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시점에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한 훈풍이 들어올 수 있는 호재거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반도체 시장에 순환매가 돌아줄 때 미래 반도체도 대세 상승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작년 초 4월 달에 만들어진 이 3만 원 위의 매물들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3만 원 부근까지 주가가 반등하면 눌렸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1차 목표가, 이 1차 목표가를 3만 원까지 바라보고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이 3만 원을 강한 호재와 함께 뚫어주었을 때 본격적인 대세 상승이 다시 한번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미래 반도체, 앞으로 2분기까지 예정 매출뿐만 아니라 주요 핵심 계약 일정들, 관계자 통해서 모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4월 달에 터질 주요 공시까지 제가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모두 확인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실질적인 재료를 미리 알아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상장 이후에 주가가 올라갈 때만, 이렇게 매집될 때만 거래대금이 터지고 주가가 빠질 당시에는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말라 있다는 거.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매집의 흔적을 확인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증권사를 통해서 펀드 매니저분들, 애널리스트분들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해서 제가 모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제가 이 미래 반도체에 대한 현재 시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모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으시고요. 특히 매수 평단가 높으신 분들 지금부터 이 보고서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요. 매수 평단가 낮출 수 있는 저점 구간에 대해서 모두 정리해 두었으니까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미래 반도체라고 적어주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 보고서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가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키고 8시 반부터 어제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있었는지 모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랑 직접 소통을 하시면서 마음 편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미래 반도체를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도 소통하실 수 있는 이 기회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미래 반도체 보고서 뒤편에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스윙 종목들 확실히 재료 분석 끝내고 시장 분위기에 지금 시장 분위기에 대장주가 될수 있는 종목으로 선별해 두었습니다. 이번에 매수할 스윙 종목, 올해 세력들의 매진 물량 추정치가 올해 최대이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IPO 2조 대 초대형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로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요. 재무제표를 보시게 된다면 유보율이 13,000%에 달하는데 이렇게 확보한 현금을 통해서 신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핵심 종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매출 증가액 역시 작년 대비 200% 증가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저점 형성하고 바닥권 형성해 주었기 때문에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매수할 수 있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스윙 종목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기보다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들, 악영제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보내드렸는지도 3월 4일 가장 최근에 제가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매수가 2만 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4만 원까지 보고 갔던 종목이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이 3일 동안 충분히 2만 원 이하에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여유 있게 있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한 이후 제가 알려드렸던 목표가인 4만 원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50% 물량 매도한 이후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 32,500원 이 구간에서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아직까지 재료 소멸이 아닌 시점이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하면서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2월 26일에 알려드렸던 이 엑시콘 매수가 17,500원 이하 목표가는 3만 원까지 가지고 갔던 종목입니다.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이 시간도 확인되실 거고요. 233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보내드렸죠.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알려드렸던 2월 26일 이후에 여유 있게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17,5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목표가 3만 원까지 도달 이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5,000원 위에서는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만약에 깨지더라도,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 22,500원 위에서는 반등해줄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목표가인 3만 원에서 50% 물량을 매도하고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말해드린 것처럼 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이 깨어지지만 않는다면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홀딩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노려본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드디어 이렇게 신고가 갱신해주면서 주가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한국 BNC 2월 16일에 제가 장 전에 229분에게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4,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8,000원까지 목표가 보고 간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알려드린 2월 16일 이후에 4,000원 이하의 여유 있게 매수가 가능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였던 8,000원까지 도달한 이후 50% 물량은 역시나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재료 소멸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 6,500원 지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 6,500원까지는 기다려보면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제가 대응해 드린다고 이야기 드렸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확실히 매도가 마무리될 때까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심에 있어서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거고요.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다거나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느끼셨던 분들 지금부터 혼자 고민하실 필요 너무 없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박 팀장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렇게 다 챙겨드릴 거고요.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과 8시 반부터 함께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제가 매매하면서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기법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 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과 기법들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실제로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꼭 놓치지 않고 배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